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브레인 아웃이라는 게임인데,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가 두 달 전부터 봤었는데 계속 상위권 아니면 1등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완전히 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오늘 한번 바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퀴즈 게임 종종 했었거든요, 예전에. 우선은 레벨 1단계예요. 레벨 1, 가장 큰 물건을 찾으세요. 이거 퀴즈 맞아요? 난이도 너무 쉬운데? 이거 딱 보니까 사과 고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또 한번 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골라봅시다. 이게 틀려? 가장 큰 물건, 뭐가 크다는 걸까요? 에이, 바나나가 제일 크진 않겠지. 왜? 아, 와, 아, 맞네. 이거 낚였네. 편견,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그런 퀴즈군요. 약간 넌센스 느낌인데, 약간 바보들만 예 풀 수 있는 그런 퀴즈라고 하는데, 오, 진짜 약간 게임을 풀면서 제가 약간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네. 오리가 몇 마리 있습니다. 몇 마리 있습니까? 아, 이것도 어떤 걸까? 뭘로 낚는 걸까? 오리가 몇 마리 있습니다. 왜 다? 이것도 낚시인 걸까? 아! 아, 심리전 오지네? 야, 여기 뭐야? 감정카드가 섞여있네. 뿅알이 뭔데 이거? 아니, 저 왼쪽에 뿅알이 섞여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리. 아이, 그렇지. 이거 뭐 어려울 거 없는데? 누가 제일 클까요? 키가 제일 큰 걸까? 아니면 크기가 제일 큰 걸까? 누가 제일 클까요? 아! 이 게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제일 큰 거는 태양이지, 무슨 소리야. 저 왼쪽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보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함정카드 걸었는데 의림도 없지. 바로 걸렸어. 다른 점이 있는 수박을 찾아보세요. 나만 똑같아 보여요? 이 뭐야? 다른 점, 점. 다른 점에 있는 수박을 찾아보세요. 수박, 수박을 찾아보세요. 다른 점에 있는 수박. 이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에? 뭐지? 아, 일단 몰라. 다 찍어봐. 아니, 이거 왜 옮겨지죠? 까꿍. 이거 바보들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바보 만드는 문제들이네. 이거 게임 제목 니까파네. 브레인 아웃. 그 뇌를 그냥 꺼내야지. 뇌를 안 거치고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 레전드네.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자, 저는 이제 바보가 돼볼 겁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 직사각형. 아,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뭔가 자꾸 조합하라고 하네요. 아, 직사각형? 직사각형. 아! 왠지 돌려면 될 것 같은. 아, 돌려도 안 되네. 아, 뇌를 비워야 돼! 내가 바보가 됐, 난 바보가 됐다. 난 바보야. 난 바보야. 난 멍청해. 난 빡대가리야. 내 IQ는 1이야. 뇌를 꺼내세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야, 5레벨부터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아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정사각형을 화면 바깥으로. 아. 와! 아! 와! 나 진짜 바보 된 것 같아. 나 바보야. 뭔데 이거? 에반데. 오케이. 아, 오케이, 느낌 왔어. 아, 요런 식. 체킷. 아래에는 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아래에는 삼각형 0개.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였을 것 같은데. 그냥 정상적으로 또 쓰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아래에는 삼각형 몇 개 있을까요? 아, 힌트의 유혹이. 11개요? 가장 큰 모닥불을 선택하세요. 이것도 어디 숨겼을 거야. 어? 뭐야? 뭔데? 합쳐지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지. 가장 큰 모닥불을 만들려면 서로 다 합치면 되죠.
야, 이거 머리를 쓰면서도 쓰는 것 같기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차가 몇 번 위치에 주차되어 있을까요? 8, 15, 27, 20. 뭔데? 이 게임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이것도 무슨 낚시냐? 만점? 뭔데? 이건 진짜 그냥 점수였네. 와! 그걸 또 매기네? 부엉이를 깨워주세요. 부엉이는 야에서 온 동물 아닌가요? 이거를 바깥으로 보내면 와우! 좋았어. 패턴이 읽히기 시작한다. 너 지니어스 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계산에 따라 답을 선택하세요. 1 더하기 2는 21, 2 더하기 3은 36, 3 더하기 4는 43, 5 더하기 4는 1, 2, 3, 6, 3, 4. 아, 근데 이게 제가 또 이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말이죠. 36, 36. 이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규칙만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랑은 규칙이 비슷할 거예요. 520인가? 520. 또 없네. 에이, 히트 한번 봐봐. 선수를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2 더하기 1, 1 더하기 2. 1, 2, 3, 6, 4, 3. 뭐지? 아니, 이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에 5고는 거, 5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아우, 뭘까, 이거. 5, 4? 해봐. 아으, 아이 몰라, 스킵해! 뭐야? 왜 9야? 왜 9지? 하... 원래 제가 또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참 못했거든요. 아이, 숫자만 보면 이거 뇌가 정지가 돼요. 하... 자, 과일을 차례대로 터치하고 순서대로 육각형, 원형, 사각형을 터치하세요. 과일을 차례대로 터치하고요. 남자도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순서대로 육각형, 원형, 사각형. 그지! 과일! 감자는 채소죠! 이번 스테이지는 꼭 이겨야 돼요. 당신 차례예요. 철수 X. 이걸 제가 어떻게 이기죠? 아, 빙고, 빙고. 이번 턴에 이기는 방법. 아, 닥터 스트레이지가 됐다는 마인드로 이름 막히고. 막히고. 제가 이기는 경우일 수가 있나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두루마무 만나야 됩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뭐 100만 개의 경우의 수 중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나요? 에이, 한 번에 하나만 놓으라는 법이 있나요? 어? 아까 이렇게 두 개 놨잖아. 아, 나 이 방법 해봤는데 두 개 동시에 눌러서 안 됐나 봐. 아, 뿅아리를 찾아보세요. 뿅아리. 이거는 닭이라고 치는 건가? 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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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잭.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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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자, 이러면 병아리 아니야? 자, 병아리를 찾아보세요.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이거 힌트가 남아나질 않는데쇼. 병아리는 어미닭 뒤에 숨어 있어요. 어미닭을 흔들어 보세요. 하! 골 때리네 이거. 이게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거든요. 약간 뇌를 써야 됐다가 안 써야 됐다가 써야 됐다가 안 써야 됐다 하니까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 이거 일로와. 가장 어두운 색을 찾아보세요. 어두운 색. 색?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어두운 색. 뇌를 비워라. 나는 바보다. 띵용. 와, 씨. 뭔데? 화면 안을 잘 살펴보세요. 화면 안. 이거? 가장 어두운 색. 설마. 에이, 설마.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이가 없네? 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아웃. 야,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진짜 좀 골 때리는 문제들이 많네요.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못 풀고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고 좀 약간 시야를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아, 이거 재밌네요, 이 게임.
다음 시간에도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은 예 문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